국민의 포창수역 시장님 신년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의 앞장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귀한 공익 헌신적인 사람과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권영진 이것이 수성구 위 기간은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30 110년 만에 폐쇄 시책이 2019년 대구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방등후 상금 2천만 원이 이상으로 지급됩니다. 둘, 셋.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대구에 있는 일명 자갈마당이 폐쇄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시장님들이 양보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박영진 시장님한테 양보하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 가족 여러분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지에게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새마을운동 50주년, 2.8 민주운동 60주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자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 가족 여러분, 미래로 가는 희망의 디딤돌을 놓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2일에는 15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대구 혁신의 역사적 도전에 적극 동참과 응원을 보내주신 5+1 신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 로봇과 미래 자동차 산업이 대구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풍토를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시정 현안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협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